안녕하십니까, 흑과희아씨입니다. 적치마 상추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20일 상추는 비를 맞아서 입에 물방울이 고여있고, 비에는 질소 성분이 녹아있어 작물에 비를 맞으면 더욱 잘 자란다고 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에 싹이 없었는데 21일 영상부터 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추 씨앗이라도 빠른 발화가 있고 느린 발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리면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너무 다그치면서 재촉할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로메인 상추입니다. 여전히 성장의 속도가 느리고 싹이 나지 않는 부분이 듬성듬성합니다. 그래도 느린 발화를 시작한 작은 싹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기가 지겹지만 기다리는 맛이 있습니다. 중앙의 아래쪽에 녹색 잎이 피었는데 파종시 씨앗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같은 로메인 상추라도 청로메인과 정로메인의 성장의 속성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발화 조건이라든지 성장의 온도 조건이라든지 다음에는 청로메인과 정로메인을 비교해서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가자. 버터헤드 상추입니다.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로 성장의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모종을 키울 때는 햇볕이 엄청 중요합니다. 현재 모종은 햇볕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땅에 바짝 붙어서 자라고 있는데 햇볕이 부족하게 되면 줄기를 길게 늘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웃자람이라고 하는데 옥상 조건에서는 웃자람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란다나 혹은 실내라면 웃자람이 나타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솔마 상추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화가 100% 다 되고 골게 성장하고 있는지 초기의 생육의 안정성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본잎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잎은 상추의 모양을 갖춘 잎을 말하는데 상추가 자라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추를 키우다 보면 입꿀파리의 피해가 심한데 적색의 상추는 입꿀파리의 피해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상추 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물은 탄소 45%, 산소 45%, 수소 6%, 질소 2%, 칼륨, 인, 칼슘 등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공급을 받고 산소와 수소는 물을 통해서 주로 흡수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 정도만을 흙을 통해서 작물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추와 같은 작물을 키울 때 영양 공급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 공급보다는 식물이 성장하는 공기 환경에서 성장에 필요한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양이 없이는 식물이 잘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잘 자라는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잘 자라는 공간이 있고 지속적으로 잘해줘도 잘 자라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